감히 얘기를 해보자면 그 친구는 센터감이었던 것 같아요. 지구쇼카이 오네가이시마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나입니다. 15살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하고 있는 댄스를 너무 좋아해요. 世界にはいろいろなナナさんがいますが、 ナナといえば私って言ってもらえるようなアーティストになりたいです。 안녕하세요. 表現力だったり人を引きつける魅力っていうのが私にはある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なので私の目標はユニバースチケットのセンターです。ガールズグループを目指す人なら誰もが立ってみたいポジションですし、私は誰よりもうまく務める自信があります。その資質を舞台の上で必ずお見せしたいです。 우와, 세상에 한 방에 있으시네. 아이고 멋있다.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나나 씨는 본인의 이미지에 맞는 선곡을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선이 네. 너무 예뻐요. 선이 예쁘죠. 뭔가 시선 처리나 이런 손끝의 각도들이나 이런 거를 잘 살리는 친구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나 같은 경우에는 꽤 잘 살려요. 어떤 포인트로 보여줘서 시선을 사로잡을지가 명확해요. 감히 얘기를 해보자면 그 친구는 센터감이었던 것 같아요. 私たちもすごくたくさん練習したので、すごくいい勝負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일단 나나 양은 첫 시작 눈빛이 너무 좋았어요. 와, 와 감사합니다. 네, 저 눈빛만큼만 이 무대 해줘도 이미 잘할 수 있겠다 했는데 오, 너무 잘해주셔서 깜짝 놀랐고 한 분 한 분 다 너무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량을 다 너무 잘해줬어요. 진짜로 너무 너무 수고했습니다. 진짜 아, 박수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나나 양. 나나 양, 장수아 양 나와주세요. 와우, 와우. 오케이. 오, 기대된다, 이 친구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 오. 맞이겠지요. 언제나 오랜 시간 난 기다려왔어. 지금이야 이 순간 우주 끝까지 너와 함께 가볼 거야. E-I-C-K-E-D 난 준비됐으니까 Got my ticket to you. You, you, you. You, you, you. 두근대는 마음. 와, 잘한다. 라인 진짜 예뻐. 잘한다. You, you, you. You, you, you. It's a good night.
come take it to you. 아니 1대1 배트 때도 저는 선이 너무 예뻐가지고 기억에 남는데 여기서도 팔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춤선이 잘 보였어요. 네. 한번 다 같이 지금 다들 어느 파트를 하고 싶은지. 아 저는 킬링 파트 하고 싶어요. 킬링 파트. 킬링 파트. 그 춤이 자신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 Girls on Top 파트가 결정되는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파트가 킬링 파트였어요. 근데 그 킬링 파트를 가비가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숙소 들어가서 너무 울었어요. 제 킬링 파트 아니었어도 제 파트가 킬링 파트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화이팅! 선생님, 질문 하고 리듬이 달라서 맞아요. 이거 밸런스가 어려워서 달라요? 유니콘 티켓을 못 받았으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 무대는 제 걸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Girls on Top는 너무 욕심 있었어요. 완벽하지만 그중에 좀 제 눈에 더 띄었던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우리 처음 스타트 때 나나양이 딱 센터를 맡았잖아요. 네. 제가 한 그 기대보다 훨씬 더한 카리스마 그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어깨 흔들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멋짐이 뿜뿜 묻어나와서 멋있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콘이 티켓팅한 중위권 승자팀의 승급자 승급자는 나나. 감사합니다. 네. 유니버스에서는 승급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네. 유니콘 티켓팅이 있고 팬 티켓팅. 팬 티켓팅이 있죠. 네. 네. 사실. 사실. 승급 방식에는 히든 티켓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캔디 티켓팅입니다. 캔디 티켓팅입니다. 캔디 티켓팅까지 성공하는 참가자는 I 등급으로 승급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I 등급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유니버스 티켓 참가자들이 직접 뽑은 승급자 캔디 티켓팅의 주인공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와. 오. 우와. 네. 감사합니다. 뭔가 제가 캔디 대표로 1등 생각 안 했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이러다 데뷔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데뷔 확정인데 거의? 유니버스 티켓에 최초 R등급 승급 참가자가 탄생했습니다. 나나 참가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그 투표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득표해 주셔서 너무 너무 기뻐요. 아직 제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더 멋진 모습을 꼭 보여드리게 보여줄 테니까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파트가 많았어요. 가장 맨 처음 파트랑 마지막 파트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어머머머도 제 파트예요. 그래서 진짜 기쁜데 다른 사람이 저 파트를 이렇게 가져갈까봐 조금 무섭고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까칠아 나의 까탈레나. 나는 발음이 좋다. 이거 살려주세요. 이것도 이거 살릴게요. 네. 몇 개 더 해볼게요. 네. 어머머머 멋있어 반했어. 하! 아! 악을 질러봤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네 나나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꿈의 소녀 유닛 소개해 주세요. 네. 둘, 셋. 우리들의 꿈은 프리즘. 안녕하세요. 저희는 꿈의 소녀입니다. 아프게 피우고 지내볼까요? 피워내면 아픔이 사라질까요? 바람을 따따라. 나나도의 하가 소리를 반대로 내면 좋겠다. 모아서 내면 좋겠어요. 앞으로 말고 이렇게. 네. 아프게 피우고 지내볼까요? 피워내면 아픔이 사라질까요? 아, 여기는 각이 안 나오는데? 진짜 이거 비트가 트랙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여기는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연습 때보다 너무 못돼서. 너무 아쉬워서. 연습을 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밖에 못해? 들었을 때 연습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났어요. 이거는 좀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네. 알았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파트를 줄 수가 없어. 속상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무대에 있어서 본인이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녹음할 때 프로듀서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되게 마음이 아파서 나나 우는 거 보고 같이 울 뻔했거든요. 왜냐면 나나가 저랑 결연이한테도 진짜 많이 물어보고 연습을 진짜 엄청 열심히 했었어서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닌데 이 곡의 그림을 봤을 땐 저는 솔직히 나나가 제일 잘 어울리고 춤선도 제일 잘 살린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감만 가지면은 진짜 이번에 찰떡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진짜 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춤도 노래도 더 잘 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 예쁘다. 아~ 애써 다 지워버려 했어. 어떤 날 떨어지기 없어 그서야 어느 늦은 밤 긴 꿈을 꾸는 나 뛰어내려 식숙감을 벗어나 칭찬을 조금 하자면 나나양은 진짜 어떤 파트를 받아도 다 자기 것처럼 소화를 해내네요. 노력파야.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건 랩이었는데 가사 전달도 다 정확했고 표정부터 특히 이 곡이 되게 벅차는 멜로디와 노래를 갖고 있지만 사실 가사는 은근 아련하고 되게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잘 소화한 건 나나양이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킬링 파트. 하나, 둘, 셋. 아, 진짜 형. 아, 진짜. 도파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싫은데? 나 빨라. 도파민 여기서 빨라. 자, 다음엔 카메라 들어볼게요. 뭔데? 나나상 결정의 시간이에요. 네. 하나. 둘, 셋. 자, 어디 절이라도 좀 할까요? 어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나나. 도파민이 더 파울하고 더 멋있는 곡인 것 같아서 저희 팀이 멋있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파민 팀에서 승급하게 될 참가자는 나나 참가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나 참가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예, 얼마나 기쁠까요? R등급이었던 나나 참가자 유니콘 티켓팅으로 한 단계 승급하면서 프리즘 등급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유니스의 세 번째 멤버가 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나 좀 항상 응원해 주시고 투표해 주신 팬분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런 방송 나오는 게 너무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구나라고 느껴져서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프리즘 로드를 따라 데뷔석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니콘도 인정한 도입부 장인 엔딩 요정 나나, K-POP 걸그룹 데뷔의 꿈을 이뤘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